계속해서 오늘은 생활 경제 관련 소식 중점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미국 내 물가, 특히 식탁 위에 올려질 먹거리 가격이 연일 뛰고 있습니다. 이중 베이컨 가격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유행 기간 미국 내 가축 가공 공장들이 문을 닫은 영향으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확산되면서 수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독과점 규제 카드를 꺼내는 등 그 대응책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 베이컨 평균 가격은 최근 1년 동안 무려 28% 급등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인상폭이 가파른데요. 미국 내 요식업계는 올해 가격 상승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상승의 원인은 코로나19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돼지고기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졌는데요. 자, 코로나19이 막 확산하던 지난해 미국 내 소비자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슈퍼마켓, 마켓 내 육류 코너가 텅 빌 정도였습니다. 자, 이를 채워 넣어야 했지만 육류를 포장하는 공장들은 코로나19 확산 통로가 됐고 가까운 거리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 탓에 이들 공장들은 집단 감염의 진앙지까지 됐습니다. 결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는데요. 자, 육류 가공 공장 이처럼 문을 닫자 농장에 있는 돼지들이 제때 출하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적정 사육기간을 넘긴 돼지들이 늘어나면서 돼지 사육 농장들은 수백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 즉 안락사시켰습니다. 자, 어렵게 키운 돼지를 살처분해야 했던 농가들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판단했는데요. 자, 돼지 농가들은 돼지 번식을 억제하면서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올해 드러났습니다. 돼지고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농장들의 예상과 달리 수요는 급증한 것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위험에서 벗어나자 사람들이 고기를 찾게 된 것인데요. 단백질 열풍이 불면서 돼지고기 수요가 급증한 것입니다. 일단 지난해 말부터 유통업체들은 갑자기 늘어난 이 수요를 메우지 못해 돼지고기를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자, 도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돼지고기까지 마켓 등에 진열되기도 했는데요. 재고가 바닥나자 가격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료비도 올랐고 또 물류비, 심지어 인건비 등도 오른 것이 바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그 영향을 줬습니다. 아담 스페 IHS 마켓 이코노미스트는 최고 수준으로 오른 선물 지표를 볼 때 내년 6월은 돼야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베이컨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 돼지고기를 다시 가공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보다 가격이 더 느리게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행하는 것 또한 돼지고기 수급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아시아 전역에서 확산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올해 7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자, 서방구 지역에서 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내 양동 농가들은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제 베트남 등에서 부족한 돼지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수입 돼지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미국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는 이제 육류 시장의 독과점 구조 또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육류 기업들의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 조사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일단 미국 내에서 보면 모두 4개 회사가 있습니다. 육류 기업들이 이 4개 회사가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시장의 66%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1976년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지난해 12월 이후 돼지고기 가격은 12.1%, 소고기는 14%, 닭고기는 6.6% 상승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식품보다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보이는데요. 자, 바이든 정부는 이런 상황이 독점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달 초 독과점을 풀기 위해 소규모 가축 농가 등에 1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시장 경쟁자를 늘리기 위해 새로 진입하는 업체에는 5억 달러도 투자할 방침입니다.